선곡을 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오, 잠깐만. 아, 둘둘둘이구나. 네, 너무 좋다, 선곡. 성시경, 아이유의 그대 내. 와. 저를 존박하고 백정 씨가 함께 하고요. 와, 근데 가끔은 진짜 부를 것 같은데? 가끔 뭔가. 그치? 네. 아, 근데 저는 그 사실 정민이 형님이 그 중독성이 엄청나잖아요. 네. 아, 듣고 싶긴 해요. 듣고 싶긴 하죠. 네. 자, 여러분. 3라운드. 과연 어떤 무대가 진짜일지를 여러분들 잘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해볼까요? 네. 진짜의 1%를 찾아라. 싱크로 유! 유! 이번 주에서는 상상을 안 해봐요. 진짜. 지영 존박은 진짜 뭐죠? 뭐죠? 상상을 안 해봐요. 진짜네. 진짜야.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워. 까만 네 밤 하늘은 또 다시 보고 있어. 벌써 1년이 지나. 다가와 추억 널 집에 데려다 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 널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라며 추억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지 넌 나와 같을까 와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아 끝났어요 와, 아 이거 와, 노래 야. 그냥 듣다 보니까 끝났네 이제 남자가 아니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같이 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아, 웃음이 나지?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뭘 바라보면
서 있을게. 자, 그렇지 않아도 사실 3라운드가 듀엣곡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또 세 곡이나 이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판정하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갑자기 3라운드에 등장하셨어요. 우리 김정민 씨. 우리 창섭 씨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는 창섭 선배님이 엔딩을 깊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가 깊게 하시더라고요. 이런 게 카리나가. 이게 날카로워요. 날카롭다. 날카리나네, 날카리나. 날카리나? 날카리나. 날카리나 좋네. 날카롭네요.